지난 이야기. 의도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두 남자.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토바이를 실어보는데 바다 위를 40여 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인 의도에 도착하는 중년의 두 남자. 그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의도의 상징인 고슴도치와도 사진을 찍으며 여행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 보는데 의도왕을 등에 지고 이제 아름다운 의도의 해안도로를 향해 달려나가보는 두 남자. 이내 스로틀을 감는 손이 경쾌하기만 하다. 두 남자는 바이크 위에서 작은 다짐을 해본다. 인생이 마냥 꽃길 같지는 않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꽃길이라고 말이다. 지금 의도는 가는 길마다 곳곳이 벚꽃의 유채꽃 그리고 야생화까지 달리는 내내 황홀경을 선사해주며 충분하다. 사막동오랭이와 이한 두 중년의 남자가 오늘 머물 곳으로 낙점된 곳은 의도의 수욕장 술밭이다. 달리고 달려 머물 곳에 도착한 두 남자. 캠핑의 맛은 구워 먹는 고기라지만 지역 식당을 이용해 주는 것도 서로에게 좋은 것이란 걸 아는 두 남자이다. 소주를 못 먹으니까. 그래. 집에서 다 농사 짓는 게. 막걸리 잡힌다고? 예. 그러면은 노주민님 막걸리 드셔요? 나 소주 드. 뭐. 형님 소주 드셔요? 어. 오, 그래요? 저기 소주 하나 막걸리 하나. 처음처럼. 이거 필요 없네. 참이 설레. 어. 형님 소주 드시는구나. 내가 소주를 아예 못 먹거든요.
괴기에는 소주가 제격이라서. 그렇지, 이건 쇠주지. 물할게요. 아, 네. 네. 아 최고야. 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네. 놀래미. 파지 네. 갓김치. 네. 아 놀래미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구나. 텐트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죠? 아니야. 그때 유튜브 가겨. 어. 아이고 진짜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유 시원하다. 아, 아유 좋다. 맛있지. 아, 이 불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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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내보다 좋네. 분내보다 좋네. 큰일 났네. 이 시간 분내보다 좋아. 큰일 났어. 불레가 좋으면. 아. 캠핑에 그게 있었어. 형님도. 아. 좋다.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탄내음. 두 남자의 밤은 멋진 파도 소리만큼이나 아름답게 흘러만 가는데. 물이 또 아, 너무 많아도 또 거시기 한 게 한 요 정도 드셔보시고. 아, 괜찮으세요 물? 냄새 분내보다 좋네. 이렇게 아침 이슬을 먹으면 또 이게 기계가 예. 예, 참 운치가 있네. 이슬 어지간히 맞히기 힘들잖아요. 예.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비약은 완전히 틀려요. 틀리죠. 이게 흘러버리지 않고 예. 맺혀 있더라고 보니까 아까. 다음날 이른 아침 벽포로 돌아갈 배 시간이 남아서 의도해 곳저곳을 구경하며 산책해보는데 의도는 해상무역의 거점답게 시시비비를 가리던 관아가 섬에 존재하는 서해 최초의 섬이었다. 민가 같아, 관아가. 맞지. 잘 사는 집, 민가.
고즈넉한 의도의 풍경은 언제 어느 곳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도 급대어난 절경을 뽐내듯 그들 앞에 아름다움을 펼쳐낸다. 돌아가기 전 사막동우랭이와 이안,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더 많이 눈과 가슴에 담아두려 노력해본다. 마치 그 아름다운 풍경은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. 사막동우랭이와 이안, 이 두 남자를 싣고 바다 위를 달릴 배가 도착하고 의도에서의 즐거움은 뒤로 하고 배에 차분히 승선을 해본다. 의도에서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배에서 하선하는 두 남자. 추억 가득히 의도에서 보낸 하룻밤과 오토바이로 떠나는 모토캠핑의 참맛이야말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100cc 작은 바이크로 떠나본 모토 캠핑. 다음 여정은 어딜까요? 사막동우랭이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